여러분은 신발을 살때 어떤 걸 고민하시나요? 첫 번째, 가격? 리셀가? 두 번째, 디자인, 코디? 세 번째, 유행이나 그런 인기? 물론 이세 가지 다 신발을 구매하실 때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저는 신발을 살 때, 사실 딱한 가지만 고민합니다. 나이키 덩크하이의 콜라보인 나이키 덩크하이 1985 UBA 모델을 실착 리뷰해보고 제가 신발을 살때 고민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나이키 언더커버 저는 270 사이즈를 샀습니다. 보통 덩크는 반업 정도를 하는데 반업을 한 270을 사였고 신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까만색인 블랙 형태로 되어 있고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언더커버 속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덩크하이 실루엣에서 컬러를 약간 좀 높이고 여기 혀 부분도 살짝 좀 위쪽으로 길게 변형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텀블 드레드로 뭔가 농구와 누벅 재질의 느낌의 그런 레드가 포인트로 이 신발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블랙도 포인트긴 하지만 이런 레드랑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이키 조던 1의 시카고 불스 레드 느낌도 조금 나고 텅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브랜딩 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커버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인 약자인 여기 보시면 UBA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 뒤쪽에 안쪽에도 보시면 언더커버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미지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그리고 뭔가 덩크하이와 조던 1의 디자인의 장점을 그런 살리면서 살짝 뒤쪽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예쁘게 디자인의 장점을 살린 신발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드솔과 아웃솔 부분에 어떤 디테일한 디자이닝이 돋보이고 미드솔 부분에 약간 점 찍혀 있는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누벅 소재여서 실물로 보시면 좀더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그런 레트로한 신발이에요. 그리고 인솔도 보시면은 안쪽에 레드로 이렇게 레드색으로 되어 있는 인솔을 보실 수 있고요. 뭔가 신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디자인됐고 아웃솔을 보시면은 발볼도 되게 일반 덩크보다는 좀 좁아요. 그래서 반업 또는 일업을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레드 신발을 되게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코디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튀어서 실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신발은 뭔가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뭔가 좀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또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사는 이유 그리고 신발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발 살 때 그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바로 제가 2년 후에 1년 후나 2년 후에 이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신발에는 사실 유행이랑 트렌드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리셀에 가능 여부는 신발의 어떤 희소성 그리고 이 신발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길 원하냐 그리고 찾느냐인 것 같아요. 물론 GD 콜라보나 다양한 드로우 제품이 되면은 무조건 저도 사긴 하지만 리셀로 사거나 또는 선착순 판매의 경우는 저는 뭔가 유명한 신발 또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신발을 내가 1, 2년 후에 꺼내도 코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고 다녔을 때안 창피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사실 후회도 없고 리셀가도 내가 이쁜 건 사람들도 이쁘게 생각 하나요?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 리셀가도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떨어져도 1년이 지나고 제가 어떤 묵혀둔 묵은지처럼 제가 신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기 때문에 유행을 지나고 또 신으면은 또 뭔가 멋지고 뭔가 패션 피플 같은 느낌을 나만의 착각으로 그렇게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신기 때문에 리셀가가 떨어져도 타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살때딱 하나, 1년 또는 2년 후에 내가 신고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네. 이상 구매 후 리셀가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신으면 타격이 0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언더커버 나이키 콜라보 덩카이 1985를 리뷰한 강태디였습니다. 구매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